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수원중고등학교 학교법인 진승학원 오늘 첫 번째 축구부 후원의 바자회를 이틀 동안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후원회를 마련했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위원장으로 이 행사를 기획했는데 정말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뜻이 너무 좋은 뜻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쳐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큰 일꾼을 길러내는 그리고 자기 특기를 살려서 체육인으로서 가장 최고의 멋진 그런 선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이 뜻깊은 바자회가 정말 윤지훈 새로운 그 지승학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들 또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행사는 아마 전국의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희 학교가 116년의 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후년 정말 축구 선수들 길러내는 일에 저희가 끝까지 함께 협력하고 도와줄 것을 약속을 하면서요. 우리 부스에 또 바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학교법인 지승학원 수원중고등학교 축구부 화이팅! 수원중고등학교 축구부 후원의 홍용기입니다. 축구부 목표는 내년 상반기 3월에 중학교 축구부 창단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원고등학교 목표는 전국 고교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장혁 감독님을 이시로하여 꼭 이길 수 있도록 학교와 후원회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윤지훈 이사님을 모시고 수원중고등학교 학교 축구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축구 후원의 바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의원이 5선이거든요. 20년 정치하면서 이런 아주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한 이런 행사는 처음입니다. 우리 지성하고 윤지훈 재단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교를 수원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하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청년의 미래, 청년의 미래, 천년의 미래, 백년의 역사, 수원중고등학교 화이팅!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사장님과 그리고 김영수 전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제가 소식을 할 때 그 전에 여기 수원고등학교 원장이 맨땅이랐어요. 맨땅일 때 처음 그때 여기 출신 수원고등학교 출신 이승철 전 도의원님과 제가 시원한 같이 힘을 합쳐서 처음에 운동장 인조자들이 한번 딱 찍어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김지성 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재영의 기본감독이었습니다. 오늘 기분들 좋으시죠? 네. 아, 우리 사랑하는 수원중고등학교 동문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들 늘 반갑고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축구부 후원을 위한 바자회 여러분과 함께 축하드리고 감사의 말씀. 이번에 새롭게 지승 학원으로 새롭게 저희가 법인명을 바꾸면서 또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뜨거운 교육열을 가지고 변모하고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지승 학원 윤지훈 기사장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지키나 안 지키나? 저는 이 학교의 지승 학원의 법인 이사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모든 했던 준비위원장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반드시 체육관 졸업하기 전에 이 자리에 서서 동기생들하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했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세월. 네, 수원중학교 교장 이재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치. 오늘 온 기념일 내가 이거. 힘내시기 바랍니다. 일어주세요. 아!